AI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과 그리고 테슬라의 부진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방 압력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업종 가운데 희비가 분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어제 일부 조선주들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떠할지 오늘 발표된 증권사 리포트 통해서 실적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공시를 통해서 실적을 발표한 HD 현대중공업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4분기에 매출액은 3.4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28%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도 1,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500%가 넘는 증가분을 보였습니다. 4분기 매출은 건조량 확대 그리고 선가의 믹스 개선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영업이익은 건조량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와 또 고정비 부담 완화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일회성 비용까지 포함이 됐다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대했던 만큼 실적 개선의 속도는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수주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좋을 전망인데요. 일단 올해 수주 목표는 처음에 95억 달러로 측정이 되긴 했는데 이미 어제 기준으로 상선 부분에서 이 수주를 14억 달러 정도 수주가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전체 목표치의 15% 정도는 이미 달성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올해 전체 수주량이 9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까지도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수주가 좋을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면서 27년, 28년 인도 예정인 수주 물량들 지속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감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조정을 해줬는데 일단은 15만 원 선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0.8% 하락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11만 9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3%대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2만 2,900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아직 정확한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예상치를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출액은 2.9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100억 원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된 것은 확실하지만 이 순이익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KC1의 화물창 하자 책임 소재에 대한 소송이 현재 런던 쪽에서 2억 9,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결과적으로 받았습니다. 일회성 비용으로 4분기에는 아주 강력한 이 실적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난 1분기부터 시작됐던 영업 이익 턴 어라운드는 4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주 물량이 좋습니다. 70억 달러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오는 26년까지도 수주와 관련돼서 증액 사이클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LNG선에서 5조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LNG선에서만 6조 원에 가까운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주 단가와 인건비 상승을 반영을 했을 때 일단 올해 영업이익이 10% 정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증권가는 적정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1,000원 선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장에는 0.9% 오름세 보이며 마쳤습니다. 7,59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대 추가 반등 예상되고 있습니다. 7,68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